어쿠스틱에도 다양한 이펙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쿠스틱이 확실히 일렉에 비해서 전혀 다양한 이펙터가 안 나와 있죠.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가 않고. 네,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그 기타 소리를 내기 위한 그런 이펙터들이 더 많지 않나. 그래서 그렇죠. 공간계라던가 네. 뭐 DI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은데. 맞습니다. 그 가끔씩 병행해서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오히려 어쿠스틱 기타 같은 경우에는 그 본연의 사운드들을 더 살려주는 쪽으로 이펙터들이 그렇죠, 발달해 더 있고 많이 일렉 있죠. 같은 경우에는 더 진하게 화장을 해주는 그렇죠, 쪽으로 화장을 섀도우나 뭐 이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본연의 소리라는 게 일렉 기타가 사실 일단 앰프를 꽂아야 본연의 소리인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어쿠스틱은 여기서 나오는 정말 이 자체로서의 소리를 더 이렇게 더 예쁘게 그걸 그대로 전달해 주다거나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양한 재미있는 사운드들을 위한 이펙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건 반가운 일이죠. 네, 오늘은 뭔가 엄청나게 대단히 특수한 사운드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뭐 이런 기본기를 충실히 가져가는 와중에 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사운드의 디테일들을 잡아주는 그런 악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면 저희 이제 바디 형태를 공부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어쿠스틱 프리앰프에서 이펙터까지 줌 어쿠스틱 멀티 이펙터 AC2 이렇게 나와 있네요. 243,700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DI에다가 바로 저희가 그때 이제 다이렉트 박스의 역할에 대해서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 실제로 저희가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하고 다이렉트 박스에 넣어서 연결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운드 비교를 그때 해드렸었는데 그런 DI 시스템에서 그 PA 시스템에서 다이렉트 박스 역할을 하면서 프리앰프 역할을 하면서 이펙트 역할까지 해주는 그렇습니다. 그런 올인원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줌이 사실 일렉 기타 모델로 나온 경우에는 진짜 기능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사운드 기능들이. 근데 지금 뭐 어쿠스틱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그냥 증폭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모양이 요렇게 딱 나오면 딱 그냥 이 이펙터는 이름이 안 적혀서 줌일 것 같아요. 딱 모양이 그렇지 않아요? 느낌이. 네, 네. 맞습니다. 네. 참 예쁘네요. 네. 이 지금 위에서 봐서 형태가 잘 인지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옆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나무 느낌의 네. 굴곡이 딱 져 있는 아주 예쁜 나 어쿠스틱이야 이런 네. 어떤 어필 좀 하고 있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소스 기타가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네. 이게 상판이고요. 네네네. 상판이고 이게 축구판. 축구판이구나. 네, 그렇죠. 스프루스 느낌, 로즈우드 느낌. 그러니까 네. 딱 어쿠스틱 느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사운드 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로젯과 네 이쪽에 브릿지 여기 이렇게 현이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이렇게 딱 튀어 올라와 있어요. 후판은 네 후판은 별거 없어요. 배터리 베이 있어요. 네. 네. 여기에 소스 기타가 있어서 드레드노트에서부터 몰드까지 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대부분의 그런 형태와 그렇습니다. 네, 재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라운드 숄더부터 해갖고 이 모양들을 다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어깨가 둥그런 모양, 스퀘어 숄더, 네, 그리고 뭐 드레드노트, 오케스트라 트리플로 더블로 YMH는 저희가 뭔가 있는데 야마하죠, 야마하. LL 시리즈. 야마하 LL 시리즈 느낌. 그럼 싱글 컷어웨이, 팔러, 그리고 레조네이터. 철판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중간에 가운데. 철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레조네이터 사운드에서부터 사일런트 기타 재현하고요. 12현, 업라이트 베이스, 그리고 몰드 오베이션 같은 거. 그리고 나일론. 다 있죠. 우리가 다 있네요. 모든 모델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리버브와 볼륨 있고요. 3밴드 이퀄라이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피거, 피에조, 마그네틱, 끄거, 끄고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부스트를 얼마나 올릴 건지 여기서 조정을 하신 다음에 부스트 버튼을 누르면 그만큼 돼요. 빡 올라가요. 요건 튜너고요. 네, 튜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안티 피드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되게 편한 게 여기 버튼 그, 있죠, 네, 여기? 실시간으로 우리가 막 삐 이런 뭐 피드백이 나거나 할 때 그냥 그거를 그 주파수대를 찾아서 깎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걸 누르시면 돼요. 실시간으로 그 주파수대역을 여기서 네. 딱 잡아내서 깎아줍니다. 그래서 네. 바로 피드백을 없애주는 그런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일단 드레드노스에다 놓고 기본 사운드부터 한번 모니터 해볼게요. 리버브는 일단 최대한 줄여놓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 약간 기본 톤이 좀 점이 많아갖고 살짝 네. 잡아놓은 잡았어요. 톤입니다. 쳐보겠습니다. 네, 키가 묶어왔습니다. 사운드 좋아요.
사운드가 좋습니다. 자, 픽업에서만 움직여 볼게요. 피해줘. 마그네틱. 튜너죠, 튜너. 네. 많이 올라요. 많이 올려야 되겠는데. 지금 D에는 들어오나요? B 불이 들어오나요? 아, 어, E에. 네, D. E에 불이 들어오고. E, 네. 어, 상당히 저기 디테일이 좀 살아 있는 그런 튜너네요. 괜찮은데요? 네. 네. 그럴싸하네 튜너가. 아, 맞으면 옆에 빨간 불 두 개가 뿅 뜨네요. 같이. 네, 같이 뿅 뜨면은 맞은 겁니다. 이렇게 뿅 떠요. 뿅, 네, 굿. 네, 좋습니다. 이렇게 튜너까지 보셨고요. 자, 안티 피드백 누르면은요, 안티 피드백이 반짝반짝반짝하면서 찾아내요. 잡아냅니다. 네, 이거 지금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 오프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 돌려가면서 아 일단 리버브 모니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살짝 이런 식으로 기본 적셔놓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기타가 테일러라는 것도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테일러의 원래 이제 그 사운드를 알고 계실 테니까.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돌려보겠습니다. 드레드넛에서 오케스트라. 나일론 몰드 업라이트 베이스가 좀 신기합니다. 그 뭔가 그 둥 이런 소리가 되게 비슷하죠. 네, 네 레조네이터 싱글 컷어웨이 팔러 전부 스퀘어 숄더. 어, 확실히 소리가 뚱뚱해지는 느낌 나죠. 라운드 숄더 드레드나 사운드가 좀 부담스럽다면 막 이런 거 트리플로나 더블로 해놓으면 조금 소리가 좀 얇아지죠. 가볍죠. 네, 가벼워집니다. 여기서 저 저걸로 가주세요. 스퀘어 비교되게 확 차이 나죠. 네. 여기서 업라이트 베이스 가볼게요. 네, 이렇습니다. 무슨 EQ 걸어가고 하이 다 날린 사운드죠. 네. 몰드 나일론. 네, 이렇습니다. 뭘 모르겠으면 드레드넛에다 그냥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재밌어요. 네. 부스터 이제 레벨 있으니까 네. 솔로를 할 때는 솔로를 이제 하셔야 되는 분이면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부스터 쓰시고요. 그리고 그렇죠. 3밴드 이퀄라이저를 통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톤을 만지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픽업에서도 피에조와 마그네틱과 오프가 다 조금씩 조금씩 성향이 달랐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 기타의 소스 성향까지 맞추면은 상당히 많은 사운드의 그렇죠. 조합을 사운드를 만들어낼 많이 수가 있는 데다가 그 조합마다 다 3밴드 이퀄라이저를 만지고 아웃풋 조정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이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어쿠스틱 사운드라는 큰 기조에서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기본 톤의 베리에이션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보기들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 그 미묘한 디테일의 그 차이를 본인이 느끼면서 사운드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점에서는 일반적인 그냥 다이렉트 박스와 또 차별화되는 이것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큐가 붙어있으니까 네네네 네. 그러네요. 딱 줌인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되게 효율적으로 잘 쓰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약간 좀 장난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기본 드레드넛에다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어디다가 맞춰도 이거랑 이거랑의 조합을 통해서 원하는 걸 찾아는 갈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디 놓고 쓰셔도 사실 크게 네, 상관은 없습니다. 없죠. 네. 어떻게 만드느냐 뭐 3밴드 이퀄라이저 있고 기타에서 만지고 이러면 다 찾아갈 수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살펴봤고요.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은 430 많이 왔네요. 430. 네, 430 콜트의 L450CL이었는데
무시무시한 할인율이 적용돼 있어서 아, 네, 깜짝 놀랐던 그 모델이었습니다. 네, 핑스타님 원래 가격이라 해도 크게 마이너스가 아닐 것 같은데 이 가격에 난 네노탄이 진짜 깡패인데요. 좋습니다. 네, 맞죠. 네, 깊이감이 있는 건 아니지만 따뜻한 색채감을 갖고 있는 것 같네요. 이 깡패인데요라는 거에 빙의를 해서 한 줄평을 주셨네요. 너무 예쁜 누나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라고 한다. 내가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야. 뭐 이런. 네, 아, 재밌네요. 네, 이 깡패라 같다라는 걸 또 이렇게 또 한 줄평에다 녹여내실 줄이야. 뭐 여공주파, 장미파 이런 거 아니야? 네, 칠공주파 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그런 목소리래. 따뜻하고 달콤한 목소리래. 미친. <진짜. 웃음> 네, 핑스타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공 씨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줌에서 발매된 백과사전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줌에서 발매된 그렇죠, 어쿠스틱용 백과사전이죠. 이렇게 DI에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학습용 만화책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네, 점수 몇 대면? 88. 네, 8.0. 딱 가성비 점수입니다. 네, 이게 뭐 이 가격이라면 충분히 네, 뭐 네. 의미가 있는 그 정도 사운드가 되겠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어쿠스틱의 사운드와 현장 적응력을 좀 높여주는 네. 네, 어쿠스틱 전용 멀티 이펙터 겸 DI 네, 겸 프리앰프 네, 줌의 AC2 모델 같이 보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기어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즈!